아들아, 어서 오거라. 야, 아들아, 난 요즘에 조세호 팬이잖아. 너도 왜? 조세호 팬이지? 나 조세호 형 좋아하지. 너 조세호 패션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도 조세호 옷 따라서 많이 입었잖아. 조세호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양배추!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 햄볶음! 쉽게 해내지. 그냥 양배추하고 햄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양파만 조금 있으면 되고. 너무 간편하지? 자, 그럼 양배추를 썰어줍니다. 자, 이파리 이렇게 넣어갖고 채 썰어가지고 하려고. 얇게 채 쓰면 더 좋아. 이거는 바로 볶아가지고 먹을 거니까. 자, 이렇게 옆에 놔두는 거야. 입 쪽으로도 되고 아무 쪽으로도 상관이 없어. 옆으로 써야 되겠다. 오, 이렇게 심 있는 거는, 와, 이거 엄마, 양배추가 되게 달콤하고 맛있어. 집에 양배추 다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양파를 조금만 넣으면 더 부드럽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양파 안 먹는데 여기다 같이 넣어주면 잘 몰라, 양파를. 그래서 양파를 채 썰어주는 거야. 양파는 많이 안 넣던데, 그냥 이렇게 약간 조금씩만 넣어도, 요만큼만, 양파는 요만큼만 넣어주려고. 햄을 썰어줘야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햄. 왜 이렇게 햄을 좋아했지, 우리 아들? 항상 엄마가 어릴 때부터 햄은 안 떨어지게 해놓은 것 같아. 햄 반찬 이것저것 섞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채를 썰 거야,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요거를 햄 많이 넣어, 아니면 조금 넣어.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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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하고. 그럼 반만 넣으면 되겠다. 그래, 반만 넣자. 그리고 홍고추는 색깔이 있어서 홍고추를 넣는데 파프리카를 넣어도 돼. 빨간 파프리카.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근데 엄마가 파프리카가 또 없네, 집에. 빨간 홍고추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씨를 발라냅니다. 고추 씨를 발라내고. 원래는 이제 숟가락으로 바르면 제일 편하긴 해. 이렇게 한 번에 털어내야 돼. 여기 지저분하게 되냐. 야, 오늘 숟가락 무거워. 양파송도 오늘은 안 불렀어. 눈물이 나네요. 이제 눈물이 안 난다. 양파가 이제 이건 달아. 양파가 맵게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맵게. 맵게 하면 청량도 이렇게 씨를 빼줘야 돼. 아유, 씨들이 씨가 좋은 건데도 이 맵고 하는 거에 또 음식이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털어줍니다. 고추는 이렇게 얇게 색깔이 이쁘게 하려고. 빨간 파프리카 넣어도 돼. 네, 청양도 넣어도 되고. 자, 약간 아들은 매운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매운 걸 넣어주겠어. 자, 청양이 또 매우니까 살살 얇게 썰어줘야지. 색깔도 예쁘고. 이제 아이들이 먹을 때는 청양을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어른 먹을 때는 청양을 넣어도 되고. 채로 생질 끝. 이제 하기만 하면 끝이야, 이제. 와, 우리 황금이 후라이팬 이번엔 색깔이 그린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너무 이쁘게 고급스럽게 나왔어. 많은 분들이 황금이 후라이팬 막 언제 해요, 제발 해주세요. 그래서 자, 월요일부터 설 특가로 다 후라이팬도 올려놓고 모든 제품 다 올려놨으니까 미스마켓 구경 오세요. 잠시 이거 PPL 시간이었어. 이렇게 달궈, 따뜻하게 달구고 식용유 좀 이제 버줘야죠. 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이제 한 스푼, 여기다 마늘을 좀 볶아줘. 자, 이렇게 볶은 다음에 바로 햄을 필요합니다. 볶아줍니다, 마늘과 함께. 뭐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볶아서 양배추만 딱 넣으면 뭐 아이들 반찬으로 너무 좋고 참 행복하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는 요리는 늘 즐거워진다는 거. 햄이 노릇노릇 볶아졌어, 그지? 양배추를 눕는다. 자, 이렇게 양배추를 넣어줘요. 이거는 많이 넣어도 숨이 괜찮아. 자, 이렇게 양배추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는 겁니다. 어우, 양배추 색깔 좀 봐. 파릇파릇하고도. 이렇게도 넣고. 양배추 바로 넣자마자 엄마는 이제 바로 여기다가
양파랑 빨간 고추랑 또 매운 청양고추를 이렇게 같이 넣어줍니다. 엄마가 또 육수유를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다가 넣냐? 그냥 볶음 요리, 또 국 요리, 찌개 요리 다 돼. 그래서 이제 볶음 요리에도 요거 자연맛 14가지를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버려줘. 이렇게. 한 포 할까, 두 포 할까? 두 포 하자. 이건 많이 먹어도 괜찮아. 왜냐면 멸치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진짜 어디나 어울리게 다 자연의 맛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집에다가 넣어놓고 아무 때나 뭐 시금치 무침부터 뭐 볶음부터 샤브샤브부터 다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유용하게 만들었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인다고? 아 이제 귀도 안 들려. 어느새 귀가 안 들리는 나이 되었어. 이렇게 귀가 무뎌지게 되었어. 태순아, 태니야. 근데 여기다가 굴소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스푼을 넣을까 말까? 넣어. 그래, 굴소스 한 스푼 넣어주자. 야, 이거 얼었는데? 대박! 우리 저 밖에 내놨더니. 자, 이만큼만 넣자. 조금만. 굴소스를 넣으면 감칠맛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 불을 끄면서 불을 꺼줘. 불을 끄고, 이따 들기름 한 방울 넣어줘.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 그건 취향이야. 들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니, 어휴. 아, 무슨 한 방울이지? 너는 너무, 왜 너 그래? 여기다 이제 깨. 자, 깨를, 깨소금을 넣어. 자, 끝. 이제 담으면 끝이야. 불 껐으니까. 자, 엄마가 만든. 양파추. 햄볶음 완성! 완성! 자, 아들이 맛있게 먹어줘야 될 텐데. 야, 굴소스 아까 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만든 요. 또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해서. 와우. 밥에다 얹어 먹으면 끝이지, 그지?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비슷한 방식이야. 그래? 그냥 굴소스 안 넣어도 되고 육수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굴소스 조금만 넣으면 되고 우리 아이들 반찬으로 딱이고 어르신들 반찬으로 좋아. 자, 요렇게 해서 이거지. 그치.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지. 봐봐 봐봐. 이거지 이거지. 날라리 언니 조심하시옵소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밥 하나 이게 다 되는데. 덮밥 같아 엄마. 맞아. 여긴 내 팁 하나만 마지막으로 주면서 내가 닭가슴살로 해 먹으면 또 반대로 응용 요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미숙이 아니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완숙한 부엌으로. 어머나 왜 이러세요. 어머나 어머나 완숙이 됐어요. 그 정도로 요즘에 엄마의 요리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고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이라는 게 요리가 어떤 저기 정석은 없고 엄마가 사랑으로 그냥 만들어주면 그게 제일 맛있는 요리 아닌가. 그래서 엄마들은 진정한 셰프다. 네.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음식 먹는 것만큼 추억은 없다는 거 알지? 여러분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미숙한 부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 감사. 짠짜라란 짠짠짜라라짠짠짜라라짠짜라라짠 짜라라라라라 끊어. 쉽게 해내지. 구독해줘.